안녕하세요. 7월 4일 토요일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고요. 그 중에 13절 그리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8절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의 나그네이고 거류민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히 여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또 한 가지 권면이 바로 방금 읽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모든 제도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혹독한 박해가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는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통치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세상의 제도 속에서 이것을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분노하고 또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무엇을 선택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다 자유입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럴만한 자유가 있지만 이것을 주를 위하여 13절에 그리고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라 하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제도에 순복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 불합리하더라도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다, 순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는 자유가 있지만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특별히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18절에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불합리하고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권력과 세상의 제도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항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맞서고 똑같이 저항하고 똑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모든 정욕을 제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을 건들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고난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순복해가는 것도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것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겨라.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